달성구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서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현풍읍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군림도서관을 확장 이전하고 화원읍에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해 권역별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현풍읍과 유가읍으로 대표되는 달성군 남부 지역은 최근 10년 동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유가읍의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2만 9,600명으로 2012년과 비교해 10배 이상 급증했고 현풍읍도 10년 사이 인구가 2.3배 늘어났습니다. 현재 현풍읍과 유가면 주민 5만 3,000명이 반경 5km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이들을 포함한 남북권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현풍읍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3,130제곱미터 규모의 도서관으로 늦어도 연말쯤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도서관뿐만이 아닌 육아에 관련되는 모든 시설이 함께 있는 저희 교육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고 이제 시설들이 운영이 되면 저희 지역 내에 그런 복지, 교육의 사각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달성군은 인구에 비해 공공도서관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2014년 개관에 운영 중인 달성군립도서관과 대구시립달성도서관 그리고 사립도서관 한 곳이 전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전체 도서관 수로 나누면 도서관 한 곳당 42,747명이 이용하고 있는 셈인데 달성군은 이보다 두 배가 넘는 87,400명이 도서관 한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역을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서관을 건립하고 또 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원 권역, 유가 권역, 그다음에 다사 권역 이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서관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사와 유가 권역은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만큼 도서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군립도서관을 확장하고 화원읍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